3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probability, 확률이에요. 5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defining probability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중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죠.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3분의 1이 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능한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한 경우가 발생할 확률, 특정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그것을 이제 prob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봤을 때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을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던져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던져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6분의 1로 근접하게 됩니다. 그죠? 요거 계산하는 방식 한번 해서 정확히 하면 6분의 1이니까 0.167이 되죠. 0.167의 확률로 1이 나오게 되죠. 한번 요것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Law of large numbers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위에 있네요. Law of large numbers.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빈도,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론적 확률값에 근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요 내용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죠. Disjoint or mutually exclusive outcomes에서 상호 배타적인 결과, 그것을 disjoint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mutually exclusive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사위에서 1이 나오는 경우와 2이 나오는 경우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1이 나오면서 동시에 2가 나올 수는 절대 없죠. 그죠? 이런 것을 disjoint. 이러한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더하기 좀 되죠. 그죠?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이 나올 확률은 다 대좀 됩니다. 따라서 1이 되죠. 그래서 확률의 값, 모든 경우의 수에 확률을 다 합하면 언제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addition rule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경우는 볼까요? 이 경우에는 A에 들어가는 것을 1 또는 2가 나오는 것을 A라고 하고, 4 또는 6이 나오면은 이걸 B라고 하고, 2 또는 3이 나오는 경우를 D라고 할 때 A와 B는 서로 디스조인트입니다. 그죠? 그런데 D와 A는 서로 디스조인트가 아니죠. 왜냐하니까 2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확률을 더하려면 상호 디스조인트로 하는 경우이니까 A의 확률, 그죠? A의 확률과 B의 확률 합쳐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런데 A와 D의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A와 D의 확률은 그냥 대조수는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다른 예제를 보자면, 이번에 카드예요. 카드가 이렇게 각기 몇 장인가요? 13장씩이죠. 13장씩 해서 4개, 그래서 총 52장이 있습니다. 클로바, 다이아몬드, 하트, 이거 뭐예요? 스페이드,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JQK를 페이스 카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 인물이 들어가 있는 카드죠. 페이스 카드만 따지면은 3개 해서 12장,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일반 카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밑에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이죠. 그리고 페이스 카드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52장 중에서 12장이니까 0.2308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또는 페이스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이아몬드의 확률 52분의 13과 페이스의 확률 52분의 11을 대주면 되느냐 하면 아니죠. 왜냐니까 이 중복으로 겹치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요. 다이아몬드 확률, 페이스 확률에다가 두 개, 다이아몬드이고 페이스인 그 경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제네럴 어디션 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네럴 어디션 룰은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에디션 룰이에요. A or B는 A와 B와 더하고, A와 A의 확률,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개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사위가 하나만 있다. 하나만 있는데 그것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은 다 똑같죠. 그죠? 그리고 그몇천 번을 던진다 하더라도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은 다 똑같게 결국 low of large number 해서 다 각각 1.637이었나요? 1.63, 아, 0.637 맞나요? 1.637이구나. 그렇죠? 1.637, 0.637이 되나? 아, 갑자기 헷갈리네.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주사위가 나올 확률들은 여기 있군요. 그래서 0.1637이죠. 0.1637입니다. 아, 0.167의 확률. 여기 있죠? 이렇게 되죠. 어쨌거나 0.167 곱하기 6 하면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 1이 나올 1의 확률도 1이 나올 확률도 이게 되고 2가 나올 확률도 3이 나올 확률도 4가 나올 확률도 다 0.167로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다 크기가 높이가 똑같은 6개의 바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뭐냐니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할 때, 그때는 달라지게 됩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눈금의 합을, 보게 되면, 2가 될 경우 36분의 1, 3이 될 경우에는 36분의 2가 돼요. 그리고 점점점점 증가해서, 7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6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줄어들어서, 12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단 말이죠. 이걸 뭐 굳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1, 1, 1이 나오는 경우죠. 1, 1. 두 개의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정해보고, 1, 2가 나오는 경우. 그죠? 그리고 다음에 1, 3이 나오는 경우. 쭉쭉쭉쭉 이렇게 다 적고, 2, 1, 2, 2, 2, 3쭉 적고, 3, 1, 3, 2, 3, 3쭉 적고, 쭉쭉쭉쭉 적으면 6개씩 해서 36개의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각각을 합한 값, 1, 1이 나오는 경우는 2잖아요. 2. 그리고 1, 2가 나오는 경우는 합이 3이죠. 그리고 1, 3이 나오는 경우는 합이 4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경우와 3이 되는 경우와 4가 되는 경우. 그죠? 각 합이 2가 나오는 경우가 몇번 있고, 4가 나오는 경우가 몇번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X축하고 Y축 잡아서 각각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쭉 해서 12가 되는 경우까지. X축이죠? 그리고 빈도수. 여기는 빈도수를 같이 한번, 빈도수를 한번 해보죠. 여기는 Y축은 빈도. 그리고 X축은 이게 여기에 오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X축은 이렇게 해서 1, 1 해서 합이 2가 된 경우죠. 이렇게 한번 색깔을 주고, 그리고 3이 되는 경우 1, 2에서 3이 됐죠. 다시 한번 주고,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고 이렇게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쌓아지게 될 거예요. 쌓아져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런 형식이 구성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죠. 왜 재밌느냐니까 주사위를 하나만 던진단 말이에요. 주사위를 하나만 던질 경우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을 주사위를 1000번을 던져본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 없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모두 다 0.167이라고 하는, 여기가 0.167이 되겠죠? 167이라고 하는 높이로서 똑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던질 경우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근데 두 개를 던지게 되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 뭐를 표시한 건가요? 보니까 바플러시인데 이전에 우리 봤던 미국의 가구당 소득이 2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이 경우 각각을 표시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런 것을 우리 지금 이건 뭐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다이스성, 방금 봤던 두 사이 두 개를 던졌을 때그 더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D라고 하는 경우 이벤트들입니다. 그죠? 이 D는 2 또는 3이 나올 경우 두 사이에서 2 또는 3이 나오면 그것을 D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그렇다면 D의 컴플리멘트 여지합이라고 그러죠. 여지합은 1, 4, 5, 6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D가 나올 확률과 D의 컴플리멘트가 나올 확률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P of A or A 컴플리멘트 equal 1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또 풀어 쓸 수도 있죠. 왜냐니까 이두 개는 서로 디스조인트잖아요. 그죠? 공식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컴플리멘트에서 요 경우 1이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자, 두 사이를 두번 던질 때그 확률, 이 전체 이 사각형을 36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이만큼이라고 보고, 두 번째도 또 1이 나올 경우, 그것은 또 다시 6분의 1이 되죠. 1의 6분의 1, 이만큼. 이 작은 사각형이 됩니다. 그죠? 요것은 전체 사각형 면적에서 36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룰입니다. 주사위가 세 개가 있는데, 흰색 주사위와 빨간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 그세 가지, 세 개의 주사위가 각기 다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 되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서 216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것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죠? 1이 나올 확률 첫 번째, 한 번. 이게 6분의 1이 되고, 이게 전체 사각형에서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사각형이 6분의 1의 확률이 되고, 이두 번째 주사위에서도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또 다시 6분의 1 되고, 또 다시 여기서 세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은 이 작은 사각형 내 이것을 또 6등분해서 6분의 1 되죠. 이 6분의 1은 전체 사각형의 216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엑서사이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